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사TV입니다. 네, 저희 이제 오이 바짝만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집 깔고 있는데요. 이 집 넣은 게 9월 16일? 9월 18일. 아, 9월 18일부터 네. 대형 저 롤 보이시죠? 자, 이거를 이제 온밭에 한 동에 8개씩 우리가 다섯 동이니까 총 40개를 이제 군데군데 갖다 놓고 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 불러서 집을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라락에 깔아야지 이제 요 토양에 집어넣기가 쉽지요. 네. 근데 지금 올해 우리가 이게 집을 안 썰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못 구해갖고 안 썰은 거. 안 썰은 거를 구해가지고 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봅니다. 집을 깔고 이제. 네, 이거 이 크랭크 로타리. 지금 보이는 기계가 이제 크랭크 로타리거든요. 요건 9월 20일 날. 9월 이제 20일 날 기계를 빌려서 있습니다. 막 이렇게 가면 집을 막 땅속으로 막 집어넣죠. 근데 이래 보면 다 안 들어가는 것 같죠? 그렇죠? 화면상으로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화면상도 잘 안 들어가지만 잘 안 들어가잖아요. 다 안 들어가잖아. 맞지? 이게 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이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땅속으로 쏙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들어가고 이제 일부는 밖에 저렇게 나와 있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도 이 작업은 한 번만 합니다. 한 번만 하지. 한 번만 하지. 이거 기계 우리가 트랙터가 좀 작은 거라서 이거 달고 막 하면 좀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트랙터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 돈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또 이렇게 잘 섞어야 되잖아요. 잘 섞으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쟁기질하고 로타리 쳐야 되죠. 그 전에 또 우리 하는 물을 뿌립니다. 그 전에 물을 뿌리거든요. 그러면 조금 삭죠. 그러면 이제 집이 물을 맞아가지고 얘가 좀 누글누글해지면서 흙하고 섞인 거는 또 빨리 조금 부식이 되려고 막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아, 참, 여기 골과 골 사이에 저기 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 뒤에 화면에 보면 올해 이 풀을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올해는 포크레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했지. 네. 평상시에는 포크레인 안 부르는데 올해는 뭐 작업할 게 있어서 좀 다른 불렀어요. 다른 작업하면서 겸사겸사 해갖고 했습니다. 네. 예, 뒤에서 보면 나오고요. 일단 자, 요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넣었습니다. 넣은 거고요. 로타리 친 거고. 친 거고. 그 다음에 요쪽에 지금 가는데 여기는 안 넣은 거예요. 네. 표시가 납니까? 조금 나지요? 네. 네, 여기는 하나도 이제 안 섞은 되니까 집만 위에 다 보이잖아요. 네. 아까 거기 본 거는 흙이 좀 보였고요. 네. 자, 이게 이제 크랭크 로터리 다 받고 나서요. 우리가 물 줍니다. 물을 뿌립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물을 좀 주면 이 집이 좀 누글누글해지고 토양에 들어간 거는 조금 부식이 더 빨리 되겠죠. 네. 네. 물을 주는 거는 저희가 천장에 스프링 쿨러 맞나 이거 이름이? 스프링 쿨러, 미니 스프링 쿨러. 미니 스프링 쿨러를 쿨러. 이렇게, 쿨러가 이거 쿨러. 미니 스프링 쿨러 저희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멋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물 주고요. 이제 그렇게 물어주고 나서는 또 지금 심경쟁기로 한번 갑니다. 네, 심경 로타리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심경쟁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저 봐요. 막 이래 해도 저기 막 걸리지요. 네, 올해는 특히 이렇게 안 썰은 집을 하니까 저렇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그리고 트랙터도 힘이 없어서. 트랙터 맨날 힘 없다는 소리는 맨날 해요. 그래,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막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빼가면서 또 밭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잘 섞어야 됩니다. 그치요? 네. 요거를 섞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노? 그 다음에 로타리 치고 물 좀 뿌리고 또 로타리 치고. 로타리 치고 물 치고 이런 작업을 몇 번 반복해? 쟁기질도 하고. 네? 쟁기질 몇 번 해? 쟁기질? 심경쟁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랑쟁기. 이랑쟁기로 세로로 한번 하고 가로로 한번 하고. 그럼 쟁기 두 번, 세 번 정도 되는 거네. 그 다음에 로타리. 지금 또 이렇게 한번 다 갈아놨거든요. 근데 이게 물 또 왜 줘요?
물... 또 사가라고 주는 거지. 아, 또. 토양에 수분도 좀 없는 것고, 같고, 그 다음에 집도 좀 사가라고 그렇게 물을 주는 거지. 집도 사가라고 물도 좀 더 주고, 네. 또 토양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스프링클러로 물을 동동이 이렇게 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가니까 많이 섞어졌지요? 네. 섞여졌는데. 쟁기 딸려왔는데 그쪽에 조금 집이 좀 많이 뭉쳐있고 뭉쳤어?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손으로 또 뿌리주고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렇게 긴 집을 안 썰은 집을 하니까 그게 좀 일이 성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기계에 막 딸려서 옵니다. 노타리 치니까 노타리가 막 한알음씩 막 흙을 안고 막 가고 그러죠. 그렇죠? 막 흙에 뭉치고 그 집에 집이 막 감기니까 그 흙도 막 뭉치고 막 그렇습니다. 그건 또 막 떼내고 일이 그렇게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 뭐고 크랭크 로타리 하고 그 다음에 쟁기질 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풀 있잖아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저희가 로타리 너무 좁아가지고 기둥하고 기둥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있죠. 여기 트랙터가 잘 못 지나가요. 그래서 올해는 저렇게 한번 땅도 뒤집어 줄 겸 기둥골만 올해 좀 뒤집었어요. 맞지? 포크는 원래 다른 작업이 있었는데 그 작업하고 시간이 남아갖고 여기 이제 부탁했는데 풀도 뽑을 겸 기둥골에는 한번 우리가 로타리를 잘 못 지나가니까 여기 이제 왔는 김에 이제 요 포크레인으로 기둥골은 좀 뒤집었습니다. 올해 밑거름은 어떻게 작업이 됐습니까? 밑거름 일단 볕집 그 대형 아니 아까 설명했어. 그건 40개 넣었잖아. 네. 그 다음에 40개 넣고 그 다음에 퇴비를 뿌릴까 하다가 유박이 집에 좀 남아있어갖고 네. 유박을 뿌렸어요. 퇴비 대용으로. 그 유박을 뿌렸는데 유박은 동당 10포 그러니까 50포를 하우스에 50포를 뿌렸어요. 동당 10포니까 우린 5동이니까 50포 뿌리고 나니까 왠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때마침 그러는데 이제 또 기가 좀 얇잖아요. 그러니까 농약방에서 더블윈 여기 퇴비 대용이고 아주 좋대요. 역시 그래갖고 이거 뭐 양파에 뿌려 놓으니까 양파가 막 엄청나게 굵고 이랬다 해갖고 쑥쑥 자란대. 그래서 더블윈을 동당 내포 퇴비 대용이면서 비료도 효과에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유기물이 한 60% 그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동당 4포. 그러면 20포네? 그렇죠. 더블윈 20포.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얘는 엔텍 베이스라는 거네.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시중 농협 이제 뭐냐 일반 비료보다 지속 효과가 길대요. 완효성. 완효성인데 더 길대요. 그러면서 이거 뿌리니까 또 양파가 쑥쑥 자란대. 그래서 한 동에 한 포씩 뿌렸습니다. 가격은 네. 좀 비싸더군요. 비싸더라고요. 뭐 이거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저희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효과는 모릅니다. 단지 들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하면 집 대형으로 40개. 그다음에 그 뭐 저거 이거 더블린 20포. 엔텍 5포. 유박 50포. 그렇게 넣었죠? 네. 네. 그럼 많이였나? 몰라. 매년 틀립니다. 아이고, 어디야, 뭐. 아, 귀가 얇아갖고. 발랑기입니다, 발랑기. 뭐, 누가 이래 좋다 하면 이래 놓고, 올해는 또 이렇게 농사 지어봅니다. 네. 네, 궁금하신 분 계셔서 저희가 영상에 올립니다. 바빠서요, 이걸 그때그때 올렸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네.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